법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사봉을 빼앗는다거나 아니면 의사 진행을 아예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니 토론도 안 시키고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예, 국민의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님 5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건 조정 이러면 안 됩니다. 예, 5분 시작해.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에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공수처장 초점 이런 관련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회 지금 법사위원장이신 윤호중 위원장님께서는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으셨지만 옆에서 이렇게 그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그 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공수처법에 그 예,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심으로 이의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없으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건 조정위원회 자체가 이 없으신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예, 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야, 진짜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이나 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회가 절대 보여서는 국민들에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또 한 번 20대의 동물국회의 오명을 쓰는 것 아닌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질서유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